네, 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국립 광주 과학관에 천체 관측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서숙정 시민 기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던 교육 숙박동 국립광주과학관 별빛 누리관이 개관하였습니다. 별빛 누리관 2층 강당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광주시 관계자, 유관기관 인사와 전남지역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별빛 누리관은 대국민대상 명칭 공모를 거쳐 최종 확정된 광주의 빛과 우주인의 별, 그리고 생활 속에서 누리는 과학관이라는 뜻입니다. 전국 5개 국립과학관 가운데 유일하게 숙박시설이 없던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랜 숙원이었던 별빛 누리관을 건립했습니다. 일반인 대상 전체 관측시설 중 최고 수준으로 우주 천문 분야 영재교육과 성인들 전문가 대상 천체 관측에도 활용될 것입니다. 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건립, 기념영상 상영, 축하공연, 과학마술쇼가 공연됐으며 개관 선포식에 이어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본 행사 이후 주간 천체 관측 신축시설을 돌아보았습니다. 1.2m급 대형 망원경은 우주에 꿈을 둔 수많은 꿈나무들과 천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겐 즐거운 체험을 만들어 줄 겁니다. 별빛 누리관은 지상 3층 규모로 숙박시설, 우주과학 교육이 가능한 대강당과 쾌적한 교육 실험실, 식당 등의 부대 시설을 갖추어 숙박형 캠프 프로그램 운영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관식 부대 행사로 별빛 누리관 1층에서는 풍암초 학생들이 새롭게 조성한 실험실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별빛 누리관은 천체 관측을 할 수 있는 천문대 시설과 잠을 잘 수 있는 숙박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이상 CNB 시민 기자 서숙정입니다.